오바댜 1장 1절에서 21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내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1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다.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은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웠으며 태어난 후에는 장자권을 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들의 갈등이 심화된 것은 에서의 장자권과 야곱의 팥죽 한 그릇이 바뀌고 나서였습니다. 불다라는 뜻인 에돔이라는 이름도
그 붉은 팥죽에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후에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서로 화해하게 되었지만 에돔과 이스라엘은 자손 대대로 여러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만나면 서로 싸우는 이웃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과 에돔은 같은 뿌리를 가진 형제의 나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원수 사이가 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시편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에 에돔이 그 틈을 타 이스라엘을 수탈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던 일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구약에서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에돔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가장 강하게 나옵니다. 에돔은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에 긍휼을 베풀기는커녕 오히려 그 틈을 타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형제나 이웃과 혹 사이가 나쁘더라도 그들의 어려움에 처할 때에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가장 큰 계명이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사람을 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